시래 두었는데요. 이 숫자는 시래 가닥수입니다. 대신 내고 싶으시면 떠서가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표현으로 왔고요. 지금 보면 같은 색이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노란색 꽃잎에 해당하는 윗부분에 보면 같은 색깔로 초록색의 선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스트레이트 기법이라고 해서 선을 긋는 듯 그어줄 거예요. 진한 초록색으로 사용된 부분은 모두 술을 놓았고요. 이제는 연한 초록색으로 사용된 이 부분을 술을 놓았고요. 이렇게 줄기와 잎사귀를 모두 완성을 했고요. 이제는 여기에 쓰인 레이지 기법
보이는 이 펜자국은 열로